왜 이래야 밥 안 먹고? 아무래도 이건 좀 아니에요. 엄마, 어떻게 당근만 먹고 사람이 살아요? 건강에 좋고 맛도 좋은데 왜? 건강엔 좋을지 몰라도 맛은 없잖아요. 전 소시지 같은 게 먹고 싶어요. 어? 그래 여보, 이건 좀 너무해. 며칠째 풀떼기만 먹고 있다고. 여보는 그냥 내가 주는 대로 차려주는 대로 그냥 좀 먹지. 어쨌든 스팸이라도 좀 구워주던지 해주세요. 김니야, 반찬 투정하지 말라니까. 아, 스팸은 내일 해줄게, 알았지? 일단은 엄마가 이거 당근 무친 거, 이거 당근 무침 먹어. 엄마, 싫어. 소시지 먹고 싶어요. 엄마, 소시지, 스팸. 김니야! 엄마 너무하냐고요? 소시지 좋아하는 게 어떻다고? 엄마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난 소시지가 먹고 싶었을 뿐인데. 여기가 어디야? 어? 저기 사람이 있잖아. 저기요! 할아버지! 저기요! 네? 저기요! 뭐야? 방금 도착했어? 네? 여기가 어딘데요? 뭐면 몰라? 천국 입구제! 네? 천국 입구요? 그 말은 즉슨 제가 죽었다는 뜻? 자기가 죽은 줄도 모르다니! 심장 마비로 왔구만! 저기 멀리 천국의 계단 보이지? 저길 통과하면 진짜 천국으로 가는 거고, 여긴 천국에 가기 전에 스스로 마음을 잘 다독이라고 있는 입구라고. 포하니 신참인 것 같은데 저기 있는 천국 식당에 한번 가봐. 에? 천국 식당이요? 진짜 천국에 가기 전에 무조건 들려야 하는 관광 코스야. 천사들도 가끔 와서 밥을 먹는다고. 어? 천사님들도? 아이,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 오? 사람이 사라졌어. 어? 아, 죽었다고 했지? 그럼 영혼인 건가? 나도 심장마비로 죽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은 우리 가족들을 못 보는 건가? 그래도 일단 밥 먹으러 식당에 가봐야겠어. 안녕하세요. 그래, 뭘 주문하겠니? 저 메뉴가 뭐가 있는데요? 여긴 평범한 식당이 아니야. 너가 마지막으로 먹고 싶은 음식을 만들어주는 곳이란다. 그럼 가장 먹고 싶은 것이라. 역시 여루루가 매일 숨겨놓았던 푸딩으로 주세요. 푸딩이라, 조금만 기다리거라. 살아있을 때 요루루의 푸딩을 몰래 먹고 싸우고 했었는데. 나는 푸딩이나 먹어야지. 스푼은 안 가져왔네? 스푼. 아, 여기 있다. 엄마 지금 무슨 짓이야?
어? 보면 몰래 푸딩 먹었잖아. 아니 진짜. 이젠 그 맛있는 푸딩 맛도 모르겠네. 살짝 아쉬운걸. 자, 여기 맛있는 푸딩이란다. 우와, 감사합니다. 어, 맛있겠다. 뭐 이 맛이지? 물고 다 먹었다. 아니, 그걸 벌써 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기, 근데 더 먹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응? 제가 사실 학교 급식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친구들이랑 먹던 그 급식이 그리워요. 그래, 조금만 기다리거라. 차별이 늑대, 댕댕이 모두 내가 없이도 잘 지내겠지. 정말 보고 싶다. 오, 오늘 진짜 개꿀맛이네요. 어, 혀에서 밥이 살살 녹아. 너 바보냐? 밥에 어떻게 녹아? 야, 차별아, 아이, 너는 밥이나 다 씻고 얘기해. 맞아, 차별아, 밥맛 떨어져. 입안에 있는 음식물이 다 보인다고. 자, 여기 너가 먹었던 급식이란다. 우와, 정말이다. 내가 학교에서 매일 먹던 우리 학교 급식. 애들이 보고 싶다. 꿀꺽. 저기, 마지막으로. 그래, 또 뭐가 필요하니? 제가 사실은 마지막에 엄마한테 못된 말을 했거든요. 엄마가 차려주신 소중한 음식에 반찬 투정을 한 게 엄마와의 마지막 대화예요. 그래서 엄마가 마지막에 차려주신 당근 요리가 먹고 싶어요. 알겠다. 조금만 기다리렴. 반찬 투정해서 미안해요. 요르르, 매일 푸딩 뺏어 먹어서 미안해요. 아빠 보고 싶어요. 다들 보고 싶다. 아, 오늘은 특별히 당근으로 만든 당근밥, 당근조림, 당근무침, 당근튀김이에요. 맛있게 먹어요 여러분. 아,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제가 당근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아시고 또 이렇게 만드셨대. 당근만 보면 속이. 자, 여기 너가 원했던 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상이란다. 미안해요.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역시 당근이야. 맛이 없잖아. 너가 나이 9살 김이야 맞니? 빨리 돌아가도록 하렴. 넌 아직 죽지 않았단다. 네? 꿈? 꿈? 어? 아닌데, 죽었다가 살아난 건가? 김야, 안 자고 있으면 내려와봐. 얘가 왜 이래 징그럽게. 아들, 야식 먹어. 엄마가 야식 준비해놨어. 야식? 맛있는 거 먹고 싶다며.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소세지에 든 핫도그야. 맛있게 먹어. 엄마, 사랑해요. 음식도 사랑해요. 편식 안 할게요.
뭘 엄마도 사랑해 우리 아들.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